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태국 방콕에서 온저 이만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그 태국의 그 주재원으로 한두번 주재를 하고, 지금은 태국에서 그 종합상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대로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그 2015년도 아시아 시장 동향 세미나에서 여러분들께 태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그 내용은 이제 그 콘텐츠 여기에 있는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 태국의 사업 환경에 대해서 일반적인 현황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태국은 그 국민들의 절대적인 그 존경을 받고 있는 품위본 국왕이 1946년도 즉위에서 지금까지 국가 원수로 있고, 작년도에 그 쿠데타로서 육군 참모총장인 프라유트 장군이 수상을 하고 있는 입헌 군주제의 내각 책임제 국가가 되겠습니다. 태국의 주요 경제 상황은 아까 처음에 동남아 경제 상황 때 말씀을 드려 걸로 참고를 해주시고. 지난 그 2011년부터 2014년 동안 거의 그 1인당 GDP와 그다음에 그 수출 쪽은 그큰그 차이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동안에 그 수출이 그 태국에 있어서 GDP에 차지한 비용이 워낙 많은데, 상대적으로 수출이 그어큰그 증가세를 보이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봐집니다. 태국의 그 산업구조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태국은 농업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태국의 최대의 그 수출 품목은 원래 그 자동차 부품이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전기 전자 제품입니다. 농업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 태국의 전체 그 GDP의 그 농업이 차지하는 거는 8.3%. 네, 비해서 노동력은 약 39.1%의 노동력이 여기 투입돼 있습니다. 반대로 제조업은 GDP가 38.1%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노동력은 13.8%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태국에서는 제조업 측면에서 상당히 그 지금 그 노동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돼서, 임금 그저저 낮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임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지금 노동자 수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그동안에 약한 130억 불 정도의 무역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한 30억 불 정도의 항상 그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고, 원래는 2011년도에 2016년도까지 양국의 그 교역 규모를 300억 불로 하자는 그 양국 간 정상 간의 합의가 있어서 국가 간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한 3, 4년 동안 거의 그 한때 그 교역 규모는 마찬가지로 큰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하는 거는 그 철강 제품이 주를 많이 이루고 있고, 전기 제품과 그다음에 그 석유 화학 제품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태국에 가는 관광객은 약한 130명의 태국 쪽이 한국을 차지오는 관광객은 최근에 많이 늘어서 한 40만 명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태국에 진출돼 있는 그 기업을 보면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다음에 거들의 그 벤더, 그리고 그 포스코와 철강 업체들이 자동차 산업 때문에 많이 진출돼 있습니다. 이런 공장들은 주로 촌부리와 라용 쪽에 위치해 있고, 많은 주재 그 상사나 지사의 사무실은 방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태국 경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태국에 있는 홍수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여러 가지 그 경기 진작 조치에 의해서 6.5% 성장이 됐습니다만, 2013년도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그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2013년 10월부터 해서 작년 그 5, 6월달까지 태국에서는 상당히 그 격렬한 정치적인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2014년 초에는 정부가 거의 무능, 어떤 그 펑션을 할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한 4, 5개월까지 와서서
모든 그 상황이 정지된 상황이 있어서 사실은 원래 2014년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14년도 5월 달에 쿠데타가 일어남으로써 점차적으로 안정을 좀 얻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상반기에 그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경제 성장은 약한 1.2%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있는 군사 정부에서 2015년 말에 그 민정 위원을 위한 그 선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제에 그 저를 하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 내수 진작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돈이 많이 풀리는 쪽에 그 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태국의 경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과 그다음에 그 기회 어떤 그 앞으로의 태국이 그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그 문제점이 될수 있는 것은 폴리티컬 그 불확실성입니다.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그 군사 정부가 지금 제대로 차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금 그 국왕의 그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국왕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서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불안이 상당히 큰그 위협 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태국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난 것보다 국왕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어서 국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또한 그 절대적으로 지금 그 생산직에 들어가 있는 그 노동자 수가 부족해서 태국은 더 이상 싼 임금을 위주로 하는 그런 그 기업의 그 진출은 어렵고 그런 기업 그런 그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인더스트리 쪽은 점차적으로 인근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다음에 월남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국의 그 경제의 그 수출이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태국 경제의 약한 70%, GDP의 한 70%가 수출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의 그이 성장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영향으로 봐서 글로벌리 그 경제적으로 상당히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태국의 그 수출도 지금 거의 뭐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그 수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그 수출이 제일 많이 차지한 품목이 자동차와 전기전자 쪽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국 기업들이 할수 있는 것은 1차 농수산품이나 이런 쪽에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태국의 경제에 있어서 수출이 얼마나 그저잘 되느냐 하는 것이 그 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줍니다. 또한 그이 태국이 다른 그런 그 중진국과는 달리 일찍 노령화 사회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거의 1%가 안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그 노령화 쪽에 그 인구들이 많게 돼가지고 저희 한국이나 이런 쪽은 어느 정도 GDP가 올라간 상황이지만 지금 그 태국 같은 데서는 5, 6천불 수준에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돼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좀 봐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 위협 요소가 있는 반면 태국에서 이 경제적인 기회 요인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시안 에코노믹 커뮤니티가 2015년도 금년 말부터 가동이 됩니다. 태국은 아시안 국가 중에서 가장 특히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는 그 어떤 그 중심을 이루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그 태국을 중심으로 특히 그 로지스틱의 그 허브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 관련돼 가지고 태국이 그 경제 쪽에 그 AC의 발효가 태국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군사 정부에서는 이런 그 AC 2015년도에 그 어떤 그 로지스틱의 그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 많은 그 이 인프라 쪽, 특히 그 저 교통 쪽에 철도도 지금 상당한 많은 그 투자를 하고 있고 도로, 그 다음에 항만, 여러 그 교통 쪽에 있어서 상당한 그 신규 투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쪽 그 인프라 쪽에 앞으로 상당한 많은 돈이 풀려질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여기 스페셜 에코노믹 존이라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태국이 사실은 그동안에 그 국경 무역이 상당히 발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태국이 수출이 차지하는 비용 중에서 국경 무역, 특히 인근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 국경을 통해서 나가는 그 무역의 그 규모가 점차적으로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그 국경 무역은 바투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위 이거는 바투화 경제권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페셜 에코노믹 존을 각 그 저 지역에다가 지금 금년 중에 5개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각 그 국경 쪽에 있는 그 5개 지역에 그 진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그 혜택 이런 것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인근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좀 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 인도차이나 쪽을 갔다 오신 분들을 보면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쪽에 그 슈퍼마켓 가 보면 대부분이 태국산 제품입니다. 태국산 제품이 그 정도로 이 인근 국가에는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것이 대부분이 이런 국경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에코노미라고 해서 군사정부가 요번에 금년도에 그 이것을 가시화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이쪽에도 지금 상당한 돈이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에 태국의 그 IT 쪽이 말만 많았지 실질적으로는 투자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IT 기업들도 그동안에 태국에 많이 진출하고 하려고 출하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게 그쪽으로 돈이 실질적으로 많이 투자가 안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쪽에서 이게 그 아시안 그 AC가 발효가 되고 아시안에서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그 IT 쪽이 발달되지 않고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쪽에 그 인프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관련되는 그 저 IT 쪽에 대한 투자가 이 금년 안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따라서 IT 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금년도에 태국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그 정치적인 그 폴리티컬 맵인데 이것은 금년도 말에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금년 말에 총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태국의 그 유통시장은 약 한 100조 원 정도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약 한 50조 원이 보통 그 경제기관에서 나오는 자료에 하면 50조 원이고 나머지 50조 원은 이제 재래시장 규모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50조 원 중에서 그 스토어 베이스드 시장은 약 한 48조 그리고 넌스토어 시장이 약 한 2, 3조 정도의 시장 정도로 해서 아직까지 태국의 유통시장에서는 스토어 베이스드 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겠습니다. 스토어 베이스의 그 저거는 주로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그 태국의 그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지금 점포수가 한 8천 개라서 미국, 일본 다음으로 편의점 수가 세계에서 제일 세 번째로 많은 그런 그 나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이 태국의 그 스토어 베이스드 리테일러에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넌스토어 베이스드 리테일러 중에서는 이제 다이렉트 세일즈, 그 다음에 홈쇼핑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는 그 다이렉트 세일즈가 아직까지는 상당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다단계 판매하는 형태인데 이게 그 아메를 비롯해서 태국의 고유 다단계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거의 그 이 시장이 또 상당히 큽니다. 반면에 이제 홈쇼핑은 점차적으로 약 한 80억 바트 한 2,700억 원 정도의 시장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좀 커지리라고 봐집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CJ와 GS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쇼핑은 여러 가지 그 페이먼트 그 메소드나 이런 게 그동안에 확실치 않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시큐리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규모가 시장 규모가 적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에코노미와 거기에 따른 정부가 여러 가지 그 IT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여기 그 인터넷 쇼핑의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봐집니다. 태국의 그 투자는 그동안에는 값싼 노동력 위주의 그 산업에서 이제는 지식 기반 경제 및 그 녹색 산업, 뭐 대체 에너지 개발 이런 쪽에 그로 정부 쪽에서 이걸 바꿔서 금년 1월 1일부터 투자 유치 정책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태국에서 투자 아니면 무역에서 유망한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는 태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그 라이트 핸드 드라이브 만드는 자동차의 동남아 디트로이트를 만든다. 즉 자동차 생산 허브로서 위치를 구축한다고 해서 2013년도에는 약 한 246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세대 10대 자동차 생산 국가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만간 한 300만 대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국가 자기 브랜드는 없고 외국인 투자 업체들 외국 기업들의 그 저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 자동차 부품에 관한 그 상황 물론 여기가 대부분이 일본 기업들이 일본 자동차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포스트 티어, 세컨드 티어, 서드 티어 이렇게 그 밴더들한테는 아직까지 한국 제품들의 공급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 이런 세컨드, 서드 그런 그 밴더들에서는 한국의 그 여러 가지 기계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많이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자동차 부품과 기계 산업 이런 쪽에 상당히 그 유망하고 봐집니다. 또한 그 한류 열풍이 중심지로서 여러 가지 그 신선한 이미지와 브랜드로 화장품, 장식품 등 여러 가지 한류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이게 투자도 유망하고 이런 쪽에 그 판매, 무역 쪽에 그 수출도 상당히 유망한 분야로 봐집니다. 또한 반대로 이제 태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식품 가공업과 그 보석 가공업 등에서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그쪽에 그 기술을 같이 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태국 시장의 그 특징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태국은 전통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지금 태국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해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100이라는 투자가 태국이 전체적으로 100이라는 투자를 한다면 그중에서 70은 외국인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태국 자체 국민들이 투자하는 건 30밖에 없습니다. 근데 70을 투자하는 외국인 중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용이 또 70입니다. 그러니까 태국 전체에 투자하는 비용 중에서 한 50 정도 100이라는 걸 투자를 한다면 50은 일본에 의해서 투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의 전통적인 시장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상관수율이라든가 비즈니스 패턴들이 일본 쪽에 많이 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그 겁을 먹고 태국에 진출하기보다는 인근의 그 베트남이나 뭐 다른 지역을 진출하는 게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는 다 이제 옛날 얘기고 지금의 한국은 상당히 그 많이 발전돼 있고 우리 제품도 많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일본이 이렇게 전통적인 시장이지만 각 분야에서 우리가 들어와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여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 태국은 철저히 현지화된 그 화교입니다. 그 태국에 혹시 가서 보시는 분 대부분이 이제 그 이름이 뒷자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국에서는 앞에 이름을 미스터를 붙이고 앞에 이름을 붙입니다. 뒤 이름은 예를 들어서 EC라고 그러면 LEE에다가 뒤에다가 한 20 스펠링 정도를 붙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다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완전히 태국화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화교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는 동남아 국가에 다른 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데서는 이런 그 화교들과 로컬 국민들 간에 그런 갈등이 많은데 태국은 그런 갈등을 잘 그 마무리 져가지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화교라고 자기네들 차이니스라고 태국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게 상당히 그 현지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지화된 그 태국의 그 화교들이 전체의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국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보시면 대부분이 화교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의 70%가 외국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게 시장이 원부자재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또한 태국 사람들은 이게 그 익숙한 흥정 문화에서 가격 협상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그 가격을 하실 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격 협상에 임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일뭐 화학 옛날에 비료나 뭐 이런 거가 동남아에서 여러 국가에서 했었을 때 태국 시장이 가격이 제일 낮습니다. 비료, 철강 이런 가격을 이게 해보면 태국 시장이 동남아 시장에서 항상 가장 낮은 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태국이 그 가격 협상력에 상당히 뛰어난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태국 시장 진출 시그 유의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어드바이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태국에 그 진출하게 되시면 다른 인근 그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 한국에서 어떻게 됐으니까 뭐 이러는데 이런 사고 와주시고 저 시장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도 베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그이 기다리지도 못하고 막 우리 성급하게 막 일을 추진하다가 저쪽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데 우리 저 혼자 막 그냥 흥분하고 뭐 그러다가 그냥 기부 앞에 버리고 나가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절대로 할때 지게 돼 있습니다. 저쪽한테. 그러니까 저쪽은 상당히 느긋하게 하는 게뭐 다른 국가들은 마찬가지 인근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태국 쪽의 이그이저 상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교들이 가지고 있고 그 화교들의 대부분은 조주 출신들의 화교들입니다. 동남아에 나와 있는 화교들이 조주 출신과 그저어 조주 출신과 그 후켄이사로 나눠지는데 조주 출신들이 상당히 장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조주 출신들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우리식으로 어프로치라면 여러 가지 그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시장을 개척할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들어오시면 장시간 동안 이것을 그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셔야지 이것을 급히 그냥 그뭐 단시간 내에 출장 한두 번 오셔가지고 뭐 어떤 그 결과를 보시려고 그런다면 그런 결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담 시에는 그 자세한 그저 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게 이게 상당히 필수입니다. 물론 여기서 뭐다 준비하신다고 하시겠지만 그 준비하신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그 쓸데없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면 그냥 대부분 그냥 던져요, 버립니다. 한국의 대부분들의 그런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나 카탈로그를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뭐 컴퍼니 히스토리, 뭐 CEO의 비전, CEO의 철학, 이거 퓨처 플랜,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그 사람들은 그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딴 거에 비해서 좋고 하는 그 비교포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돼서 그런 것을 잘그저 전달할 수 있게끔 돼서 맨 처음에 그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제품에 대한 이런 얘기는 별로 없고 대부분들이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될 확률이 많으니까 영어로 된잘그 제품을 설명할 수 있고 비교표를 잘 만들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잘 만들어 쓰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에이전트 선정하는 것도 한 시장을 개척할 때 맨 처음에 모르시니까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도움을 받는데 이제 하다 보면 얘를 조금 주고 되면 이 사람도 해보라고 그러고 저 사람도 해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람들은 서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시장을 개척을 할 때 참 어떤 사람을 찾으셔서 일단 맡기시면 예를 들어서 기간을 1년, 2년 시간을 두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잘 하다가 안 되면 바꿔야지 이거를 그냥 몇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익스클루시브를 안 주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 사람 하다 시장에 낳게 되면 그 사람들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빠삭하기 때문에 그런 그 저 공급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서로가 다 이렇게 그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도 대부분이 이게 잘 선정을 하셔야 되고 잘 선정하신 선정을 하시면 서포트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중에 대가를 요구하셔야지 여러 명 이렇게 하시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좀 우습게 생각을 하시고 통관 절차나 이런 거 돈 몇 푼 주면은 뭐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통관은 일단 됩니다. 통관은 되다가 아 이제 간단한 예로 그 화장품이나 이런 이제 이런 거 갔을 때 거기 FDA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허가 받다가 여러 저 제품이 들어오면 몇 가지는 허가를 안 받고 이제 그 통관을 어떻게 돈 주고 합니다. 그 통관 됩니다. 그 걔네들 다 보고 있어요. 한 1, 2년간 통관 시켜줍니다. 계속 통관하라고 그럽니다. 그다음 한 2년 있다가 딱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서 처음에는 엄청난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그거 뭐 몇백 퍼센트 페널티에다가 그 원래 그 저 세금 다 물어야 되고 그냥 그 돈 벌었던 거 다 토해내고 다 나갑니다. 한국 기업들, 중소기업들 그렇게 당한 기업들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큰 기업들도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HS 코드를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저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처음에 나갈 때 준비를 하시고 나가야 됩니다. 또한 한국 상품은 지금 그 저 한국과 아시안 국가의 FTA 때문에 그 우리 특혜 관세를 받는데 이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AK폼을 준비해야 됩니다. AK폼인데 한국의 중소기업들 이 AK폼 만드는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이것을 AK폼을 상당히 준비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바이어들이 살려고 그러다 AK폼을 못 해주면 통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세금을 물어야 돼서 이 AK폼 준비는 상당히 많이 그 처음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저 파이널 제품을 하게 되면 여기 그 워런티와 애프터 서비스 여기 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은 처음에 이런 거에 상당히 그 문제 준비하시기가 어렵고 저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 일을 상담을 하시다가 일이 다 진행이 다 되는데 끝에 가가지고 아 워런티는 어떻게 되고 니네 AS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 대부분 대답을 못 하십니다. 그러면 일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진전이 잘 돼. 처음에 진전이 모든 그 어떤 협상이 잘 되다가 나중에 가서는 시간이 질질 끌어지고 잘 안 되는 거는 대부분 이런 상황들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봐집니다. 일단 그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간단하게 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추가로 질문 사항이 있으나 있으시면 저한테 그 연락을 해주셔도 되겠고 그 저희가 한태상공회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태상공회사의 거기 그 www.kochamthai.com에 들어가시면 여기 그 태국에 진출할 때 필요하신 여러 가지 정보 그다음에 그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상상 업데이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클릭해서 봐주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또 보시고도 무슨 다른 질의사항이나 뭐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